모아치기 바지법에 대해서, 코골림, 줄걸림, 뭉태기 날아가는 거,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멈춤 동작으로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줄은,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많이 길게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본인이 던져서 날아갈 수 있는 길이면 최적의 길이입니다. 그거는 여러 차례 던져서, 그 길이 조정을 해야지. 너무 길면, 바닥에 너무 가라앉혀서 당길 때, 바닥 미끌림이 심한 경우에는, 투망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보통 모래바닥인 경우에는 여유 있게 바닥에 다 가라앉혀도 상관이 없지만, 동해 쪽에 바닥에 돌이 맞는 경우에는 투망이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투망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당기면서 거듭 속에 주머니 속으로 고기를 집어넣는 목적이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손줄을 감아 보겠습니다. 손줄은 한 뼘보다 작게 잡는 것이 좋고, 인터넷에서 사는 손줄은 낙하산 줄에 이런 줄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잡아도 되지만 너무 크면 그물이 걸립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여기를 잡으면 여기 잡았을 때 걸려서 걸린 부분이 안 풀리게 날아갑니다. 네, 처음부터 애초에 습관을 들일 때 여기에서 벗어나게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잡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걸리지 않는 크기, 손줄과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잡습니다. 한두 번을 잡고 전체 임시로 그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들기 전에 이 끝을 잡고 코 걸려 있는 추가 있는지 이렇게 튕기면서 확인을 합니다.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에 60%, 6대 4 정도로 해서 놓습니다. 여기 꼬여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납이 이 코걸이를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뭐 빼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비로 잡아둔 줄을 다시 놓고 다시 손줄 크기랑 비슷하게 지금은 수제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이죠. 작게 잡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중에 파는 기계투망의 경우에는 두 바퀴 정도만 여기에 안 걸릴 정도로만 잡고 나머지는 실밥 때문이라도 크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제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잡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잡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높이는 지금은 이 합사 반경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스듬하게 당겼을 때 본인 무릎에 오고 쉬었을 때 허벅지 중간 정도 옵니다. 이거는 물에 들어가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모래사장이나 밖에서 뭐 방파제 위에서 던질 때는 조금 더 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지형, 동해 지역 쪽에서는 물 속에서 던지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눕혔을 때 무릎 세웠을 때는 허벅지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때는 이게 밥이 넓기 때문에 앞에 잡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위에 잡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뒷줄을 잡기 위해서 제일 끝머리 한 개를 잡고 앞으로 튕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잡고 빼기 전에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면 가지런하게 추가 일자로 섭니다. 자, 코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이걸 놓고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하면 이 코가 계속 박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들고 이거는 어깨걸이, 팔걸어치기의 원리와 같이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한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그는데, 그는 것이 아니라 잡는데, 외국인이 던지는 방식인데 상세히 보시면 여기 걸어서 엄지손가락에 여기 꼽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단, 던지고 나서 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라고 하면 이 뒤가 늦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침을 잡고 있는 브릿기 역할을 하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를 골고루 분배를 해야만이 보고 치는 투망, 고기를 보고 치는 투망 30분, 40분을 들고 있어도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줍니다. 어깨걸이를 하는 원리처럼 이거를 너무 작게 잡으면 앞뒤 찌그러지고 옆으로 크게만 벌어지지 앞뒤 찌그러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잡으면 원을 그린 뒤쪽, 본인의 앞쪽이 추가 뭉태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많이 잡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초의 10%를 잡으면 평균적으로 맞지만, 던질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짱구가 나느냐, 앞뒤가 찌그러지느냐, 뒤가 추가 남느냐에 따라 이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여우의 손을 걸칠 때는 이 중간 지점에서 줄을 한번 살짝 밉니다. 밀명이 공간이 생깁니다. 줄 위에 걸치기에는 손이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밀었을 때이 손등 쪽으로 완벽하게 뺍니다. 당겨서 완벽하게 당기고 손등을 감는 듯 하면서 엄지손가락 가장 안쪽, 바깥쪽이 아닙니다. 바깥쪽 하면 날아가는 데서 이 추가 걸리기 때문에 안쪽에 걸고 여기에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걸려 있다면 걸을 때 조금 엉키게 걸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런히 쓰다듬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 양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작게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져도 됐다, 안 됐다 하는 원인이 이 추의 양입니다. 어깨걸이, 팔걸이치기의 원리랑 같기 때문에 세 등분을 나누는데 여기에 10%. 그리고, 간추릴 때도 역시 이 잡았던 거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안쪽까지 넣은 상태에서 가지런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순서적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6, 왼쪽에 4.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립니다. 약간 찌그러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 줄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통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 동그랗게 변해서 섞입니다. 이 간추린 의미가 무용지물 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서 손을 넣고 밑에서 가지런히 올리면 이 납줄은 내 손목에 걸쳐지고 거물은 가지런한 상태로 유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든지 여위에 가 있든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런히 해서 뒤쪽으로 모두 다 보냅니다. 보내고 이것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 잡았던 손줄과 완전히 모두 한 개도 걸림돌이 없이 이 상태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물 속에서도 모아치기는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물 속에서도 이래 물 속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이 길을 맞췄습니다. 자, 중간에 내 앞에, 내 앞쪽에 당겨서 물 속에서 하는 겁니다. 당겼습니다. 밀었습니다. 올렸습니다. 가지런히 합니다. 바닥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고 6대4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돌려서 파도만 피해서 가지런히 나누어서 손을 밑에서 싹 올리면 가지런히 이렇게 됩니다. 일일이 밖에 나와서 간추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깨걸이 하시는 분들이 물속에서 잡을 때까지 물속에서 다 간추리고 다시 던지고 하는 모습과 모아치기도 물속에서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잡아서 바로 던지는 거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보고 치는 투망은 고기를 보고 치는 투망은 이 상태에서 30분을 기다려야 될지, 50분을 기다려야 될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위에 오리가 이렇게 잡은 상태는 동그랗게 말리기 때문에 아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의심이 약간 가기 때문에 놓고 다시 잡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에 넣고 이렇게 잡으면 오랫동안 잡고 있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내 앞쪽으로 아무 그물이 걸림이 없는지 확인을 한 번씩만 해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을 하는데 앞쪽으로 반동을 하면 뒤로 갈때이 받칩니다. 자, 다리를 온 상태에서 하면 안 받치겠지만 힘을 못 씁니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받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반동을 해서 뒤쪽으로 갔을 땐 이어서 놉니다. 이 추가 투망이. 그리고 보통 보면 바깥에서 던지는 경우 이렇게 걸어가면서 던질 때 스텝을 앞쪽에서 해서 이렇게 투척을 하는데 동해에서는 파도가 물속에서 치는 경우에는 물 안에서 이 발을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힘을 물을 차고 올려서 이렇게 밟고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은 무리한 동작일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고기가 있다 하면 앞쪽 스텝은 발이 안 나갑니다. 육지에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나갑니다. 파도가 내 앞으로 쳤을 때 자동으로 발은 나간다는 거죠.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는 파도를 찰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걸어가다 이렇게 뒤로는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가더라도 반동은 이렇게 V자 형태로 날리면 이 발은 자유스럽습니다. 육지가 아니라 물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동을 할때이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분은 이 오랫동안 투망을 하면 이 팔꿈치 스포츠 엘보가 있어서 통증을 발해서 이 스포츠 엘보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반동을 할때 앞쪽에 하면 이쪽에 걸릴 확률이 있지만 상관은 없지만 뒤에 꼬일 확률이 높습니다. X자로. 자, 팔꿈치를 들지 않고 붙이는 방법은 옆구리 된 상태에서 반동을 하면서 붙인 상태에서 약간
붙인 상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반동은 약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의 투망으로 인한 엘보 통증이 있는 분도 반대쪽 근육, 안쪽 근육이 발달되면서 통증이 약간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뿐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반동을 연습할 때 뒤로 제끼고 여 뒤에서 보고 뒤에서 벌어지는 거 봐야 됩니다. 자, 뒤에 안 벌어지는 이유는 반동을 해서 손을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자로 아니면 X자로 붙습니다. 자,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긴추가 다시 옆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찍겠습니다. 왼쪽 거물이 추가 약간은 길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벌어진 상태에서 던져야만이 곧게 엉킴이 없이 코걸림 없이 뭉태기 날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내 앞쪽에서 던질 때,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팔 모양으로 앞에 추가 날아가면서 거물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추에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 뭐, 손목에 올라와 있어도 되고, 손가락 바로 위에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반동을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그러면 순서적으로 나팔 모양으로 스프링이 풀리듯이 그렇게 풀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투척 해보겠습니다. 자, 엉클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만 잡겠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앞으로는 파도 때문에 발이 앞으로 안 간다 했습니다. 뒤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뒤로 반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있는 힘껏 던지면 됩니다.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뒤가 좀 찌그러드는 현상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편집 없이 합니다. 자, 잡았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펴졌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